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 전문 기자이자 경제 유튜버로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안승찬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과 또 저희 3프로TV의 협업으로 뜨거운 부동산 이슈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쉽게 말하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입니다. 사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낡은 주택, 낡은 아파트 부수고 다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짓는데 지금까지는 대개는 다시 짓는 주체가 조합, 주민들끼리 모여서 뜻을 민간을 모아서 알아서 하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싸우기도 하고. 엎어지는 것도 많고. 속칭 엎어지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공급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또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속도를 내려고 하니까 이 속도를 좀 내려면 뭔가 공공이 개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공급 대책이 과연 주택 공급에 효과가 있겠느냐 또 의구심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담당 공무원 두 분 직접 모셨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 사업을 요즘 진행하고 있는 주민분들도 예. 직접 모셨습니다. 주민분들부터 제가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릴까요? 네. 은평구 증산 4구역에서 박홍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은 영등포구 신길 2구역에 있는 주민분이세요. 김명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구역이라고 하네요. 최상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매우 어색하죠, 분위기 지금. 아니, 그, 희한한 티셔츠를 입고 오셨네요. 김명희 선생님, 예. 희한한 티가 뭡니까? 아니고, 재개발. 3080 플러스. 예, 예. 재개발, 예. 저희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이름입니다. 네. 아, 그걸 다 입고서 이제 이번에 주민 동의도 받으시고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아, 열의가 대단하시네요. 예, 예. 3080. 이게 뜻이 뭔가요? 3080이? 서울에 30만 호, 전국으로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와, 저분이 공무원 공무원. 같아요. 공무원이신 줄 알겠어요. 예, 그리고 저의 오른쪽, 여러분들이 네. 보시기에는 왼쪽에는 국토교통부의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전인재 과장님, 그리고 최승현 사무관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주민 같으십니다. 전인재 과장님은 얼굴이 까맣게 타신 게 진짜 막 동의 받으러 다니시는 그러니까요. 흔적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오히려. 저희도 저 티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공공재개발이라고 우리는 그냥 부르는데 뭐 조금 뭐 이름이 다르기도 하고 종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 저희가 이사 대책으로 그 서울 같은 도심에 가용지를 최대한 찾아서 공공에서 신속하게 이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지역별로 유형이 좀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역세권이라든가 저층 주거지라든가 중공업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적용되고요.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던 정비구역에서는 공공정비사업. 그 다음에 재생 사업을 하는 구역도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주거재생혁신지구라는 사업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 밖에 뭐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요렇게 네. 되게 스펙트럼을 여러 가지로 해서 네. 하여튼 남는 땅은 최대한 찾아보자. 이게 네. 이제 저희 네. 3080 사업의 기본 방향이었는데요. 기존 정비 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예. 저희가 민간이 하는 거하고 차이점. 예, 민간에 하던 정비 사업과 차이점은 저희가 단기간에 압도적인 물량을 빨리 공급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공에서 처음부터 참여해서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파격적인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사업 구조에서 처음부터 담아내고 있고요. 네. 뒤에 또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도심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신도시랑은 다르게 네. 또 주민 동의를 가장 큰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저분이 공무원 맞죠? 갑자기 재미없어졌어. 조금 전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간 재개발은 주민들이 그냥 알아서 우리가 동의 받아서 그 동의는 민간 재개발 하시는 경우에도 다 받으니까요. 이렇게
민간 재개발 민간이 알아서 뭐 사업자도 선정하고 해서 하는 건데 공공 재개발은 공공 주도 재개발은 공공이 하여튼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하면 이제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공공한테 맡겨주면 공공이 알아서 개발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서 좀 빠르다. 네. 공공이 주 우리가 인허가도 우리가 되지만 네. 사실 공공이 하면 공공이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다시 갖고 오세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월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공공이 직접 참여하면 그거 빨리 단축해주고 빨리 그건 빨리는 될 것 같아요. 그건 될 것 같아요. 공공이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공공이니까 네. 그건 뭐 빨리 되겠죠.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이렇게 계산하면 저렇게 계산하면 과연 이게 돈이 얼마나 남느냐, 뭐 분담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게 있었는데 네. 공공이 좀 더 용적률을 좀 더 높게 허가해주고 예.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뭔가 그 사업성이라고 합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남는 돈 내지는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달리해서 그래서 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것 같아요. 그거죠? 맞습니다. 네. 빨리 된다는 거 말고는 또 뭐 좋은 점이 뭐 있습니까? 빨리 된다는 거 말고. 사실 이제 민간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됐던 게 그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갈등도 있었지만 사업성이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재개발이라는 게. 근데 이제 민간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이렇게 무조건 높여주면 그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공공에서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들쑥들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법에서 6월 29일 이후 매수자에 대해서는 아예 전부 다 현금 청산되도록 하는 강력한 또 조문을 넣어서 예, 그 부분은 좀 지금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 재건축한대 그리고 인센티브 엄청 줬대. 그러면 와 저거 하나 사면 그렇죠. 돈 되겠다. 네. 얼른 사러 가자라고 하고 그게 이제 걱정되는 건데 네. 죄송하지만 기간이 끝났습니다. 네. 아, 여기 그렇게, 이미 마감됐습니다. 그렇게 닫아버리고 닫아버리고 간다는 거죠. 현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는 좋고 네. 새로 투기 수요가 들어오지는 못하게 한다 이런 거네요. 네. 대신에 그러면서 빨리 공급을 싸게 저렴한 주택을 빨리 공급해서 일반 또 분양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혜택을 드리고 네. 그런 예, 목표가 있죠. 예. 사무관님도 뭐 말씀하셔도 괜찮죠? 예. 네. 그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여기 있는 분들은 뒤집어 말하면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6월 이후로는 사봐야 어차피 현금 청산이면 아무로도 사러 오지 않을 거고 그 말은 거기 있는 분들은 제가 좀 팔려고 하는데 팔 수가 없네 라는 문제도 있을 텐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동의하는 순간 그게 작동될 거고 작동되는 순간 팔 수가 없으니 뭐 한 6년 후든 7년 후든 아파트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뭐 합시다 하지만 저는 한 2, 3년 후에 이거 팔고 애들 장가 가는데 이거 보태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닫아버리면 저는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지적 사항들이 사실 저희가 당초에 뭐 이 특단의 공급 대책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예. 뭐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파격적인 속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사실 어느 정도 부분은 그런 투기 수요를 강력하게 차단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조금 강도 높게 들어간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상당한 오랜 기간 뭐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못 팔게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존의 일반 정비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사업 기간이 13년 정도가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아마 기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일반 정비 사업 구역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업이 통상 10년 뭐 15년 이렇게 장기화되는 게 허다한데 그러니까 중간에 사고 팔 수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계속 이 판매 제한, 그 매각 제한 같은 것들이 걸려 있다면은 예. 상당한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단의 공급 조치라는 것 자체가 빠르게 공급을 하는 거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신속히 공급을 하되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을 바로 무산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사업 후보지로 지정하고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주민들 동의 수준도 뭐 3분의 2 동의 그리고 토지의 절반 이상을 동의를 받아오는 기간을 한정을 해서 예. 1년 내에 그런 지구 지정,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은 무산되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초반에 1년 내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예, 거죠? 맞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그러니까 토지주의 명단에서 3분의 2입니까? 아니면 전체 면적에서 면적의 3분의 2입니까? 그게 두 가지 요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토지주의 수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 네. 그것도 너무 이제 소규모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대규모 토지를 가지신 분들의 동의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면적 기준으로도 절반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 절반 이상. 둘 다. 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고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키되 빨리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뭐 엑시트할 수 있는 절차까지도 마련을 하고 있어서 그 주민분들이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호소를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것들이 장기화되고 이게 뭐 부정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을 그럼 그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보니까 절반 이상 또 3분의 2가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예. 그 동네 땅을 일단 LH에서 다 사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정확한 명칭으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이 사업 자체가 상당한 공익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 수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뭐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취지로 뭐 쉽게 설명을 하면은 공공이 토지를 매수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했다가 나중에 다시 줍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공공이 부지를 확보하는 절차에서 그거를 기존의 정비사업은 관리 처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소유관계를 전환하는 인가 절차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은 하나의 절차가 더 들어가고 상당한 기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공공이 전체를 매수하는 수용 방식을 도입을 해서 활용한 후에 신축주택을 짓고 나면 기존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과 마찬가지로 추가 분담금과 우선 분양을 신청한 주민들에게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아니 근데 예,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하려고 사업을 이제 속도를 내려면 이제 일단 정부에서 공공에서 그걸 다 일단 매수해서 가져와가지고 마치 내 것처럼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보면 이게 공공주도 재개발을 약간 걱정하는 분들은 아니 그래도 내 집이고 내 땅인데 일단 준다는 게 좀 뭐 마음에 걸리거나 그럴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일단 준다. 그럼 일단 주면 공공에서 내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거나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했을 때는 어쨌든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결국은 주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주는 거예요, 그때도? 그 원래 조합한, 재개발도 네. 조합한테 조합한테는 준다. 네, 근데 아, 그렇죠. 이제 그게 뭐 준다는 개념이 이제 네. 저희도 이게 사업 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되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토지를 투자하는 개념으로 살짝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그 가치만큼의 나중에 새 아파트를 돌려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소유권이 한번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집을 이 사업에 잠깐 이렇게 했다가 아파트를 받는 구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존 재개발과 크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고 소유권을 넘긴다고 해서 공공에서 이거를 다 뭐 이렇게 임의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금 저기 주민 대표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제 주민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가장 중요한 건설사 어디로 네. 할지 민간 건설사 어디로 그게 할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게 이제 브랜드가 맞습니다.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무슨?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건 주민분들이 직접 뽑으시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테리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민 대표분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을 과장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놈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네. 그동안에는 그걸 이제 조합장이 하고, 네. 조합장이 주민 의견도 받기도 하고, 아. 그 과정에서 멱살도 잡고, 아. 이제 그 뒷돈도 받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거를 그 정부가, 뭐, 구체적으로는 LH공사에서 담당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 같긴 해요.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즉 주민 동의 뭐 토지로는 50% 이상 주민들 그 조합원 숫자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다 끝나서 이제 시작된 분들입니까? 이쪽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박홍대 선생님. 예. 예. 뭐 저희 중산 4구역의 경우에는요. 예. 뭐 3080 사업이 시작된 직후에 단 30일 만에 저 본구역 지정 동의서 3분의 1 이미 충족한 구역입니다. 가장 먼저
충족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고요. 그거 누가 받으러 다니셨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예. 저희는 사실은 그 준비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그 문자와 카톡과 우편 발송으로 해가지고 이미 조합원들이 다 모여서 이미 과거에 추진했던 예,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자율 그 접수를 해가지고 자율 접수만으로 그렇게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예전에 언제부터 추진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이 정책 나오기 전부터도 이제 사실 증산 4구역의 경우는 예. 재개발을 추진한 건 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래서 전에 추진하시던 분이 한 20여 년 동안 재개발을 추진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민간 주도 재개발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 그 오랫동안 추진했지만 뭐 주민 동의율 한 60% 이내에밖에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2019년도에 네. 6월 20일경 그 정비구역 해제가 됐습니다. 네. 동의가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아, 그럼요. 예.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해요? 그 당시에 반대하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뭐 유형이 있는데 네. 나는 뭐 그냥 이 사는 게 편하다는 그 단순한 분도 계시고 나 지금 좋다. 지금 좋다. 예. 나는 여기에 들어올 때 내 집 새로 신축해서 짓겠다. 빌라 짓겠다. 난 상가에 월세가 나온다. 뭐 이런 분들의 반대가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의가 다 토지 면적 기준으로는 절반, 네. 조합원 수익 기준으로는 3분의 2 동의는 넘겼어요. 아 그럼요.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의 집과 토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반대하는 분들은 네. 이제 지금은 반대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그 조합원 그러니까 토지주분들에게 아파트를 받으실지 현물 그 납입하는 약정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본인이 희망하시면 다시 이제 아파트를 받는 계약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반대지만 나중에 마음 바꿀 수 있기. 네. 어차피 예. 재개발도 네. 조합 동의에 반대하시더라도 나중에 조합원 분양 신청은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끝까지 이제 아니 나는 아파트 필요 없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저희가 이제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그 수용 절차에 따라서 보상금을 드리고 이렇게 나가시게 되죠. 그 보상금은 좀 아쉬운 서운한 보상금인가요? 저희는 최대한 해드리려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이 주민분들 예. 동의가 중요하고 또 원래 그분들 사시던 구역이기도 하니까 다만 이제 이게 토지 보상법상 그 절차가 있어서 예. 그거 절차에 따라야 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게 감정평가인데 감정평가 업체를 주민들께서 한 업체, 그다음에 예. 지자체 한 업체, 그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자 하나 이렇게 해서 셋이서 뽑아서 그 평균 가격으로 감정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감정가라고 하는 거는 그게 어차피 이제 낡은 주택이니까 사실상 땅값 정도가 감정가의 대부분일 거고 네. 그 땅값을 계산할 때 아파트가 나중에 이제 주민동의가 끝났으니까 올라가서 분양될 걸로 가정을 해서 계산하면 미래의 분양가를 거의 받는 것일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뭐 재건축이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을 가정하면 땅값이 별로 안 비쌀 텐데 실제로는 어떤 걸 가정하고 그걸 감정평가를 하는 값이 나옵니까? 그 종전자산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종후에 사업을 끝나는 이후에 사업 효과까지 반영되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 예, 그렇진 않고. 다만. 싸겠네요. 다만 시세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시세, 현재 시세를 고려해서 감정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는 재개발 기대감의 일정 부분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줘도 또 너무 많이 주면 나도 반대지. 나도 반대. 나도 반대하고 받고 나갈래.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 박홍대님 계신 곳 증산 4구역은 앞으로 뭐 변수는 없고 곧 그 토지 그 구역의 토지를 다 LH가 사 갖고 가서 이제 레미안을 할 건지 자이를 할 건지 뭐 프루지오를 할 건지만 결정하시는 것만 남았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저는 뭐 전 최고를 지향합니다. 아 최고로 브랜드는 관계 없고 제일 예. 좋은 브랜드로. 네. 재밌을 것 같아 이제는 고르면 이제 고르면 됩니까? 이제. 아 그럼요. 네. 아니 막 찾아오고 이럽니까? 우리 걸로 해달라고? 아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 그 국내 1군 업체 네. 그 순위 10위까지는 다 왔다고 보면 됩니다. 아 와서. 빵도 사주고 막 그러겠어요. 밥도 사주고. 뭐 그런 건 아직 없는데 네. 저희가 그분들이 와서
꼭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주민 투표를 결정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네, 그 주민 전체 예, 주민 전체 회의에서 찬성한 분들끼리 모인 회의에서 그 주민 전체 회의는 찬반과 상관없이 구성되기 때문에 주민 대표 회의는 예. 예, 그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 전체 모이는 총회 같은 개념의 네. 주민 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총회를 해서 예, 뽑게 되는 거고요. 찬반과 상관없이 투표권은 주어집니다. 반대하시고 나갈 분들도 들어와서 결정해요. 예, 원래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나 같은 그럼 뭐, 나를 어차피 나갈 거니까 A는 나를 여기 해라 그럴 것 같은데. 아 재밌는 구조네요. 김명희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셨고 지금은 어떠세요? 저희 3월 31일 날 3080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예. 그래서 9주 만에 3분의 2 법적 요건 달성을 했어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질문하실 때 사무장님한테 질문할 때 제가 좀 마음이 두근두근거린 게 예. 이게 이 3080 대책이라는 게 예. 공공에 저희 재산을 주고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예. 지금 일부 반대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예. 그래서 저는 예. 그 반대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민간 재개발 역시도 건설사에 일정 기간 맡겼다가 다시 오는 거 똑같은 네. 방식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무조건 공공한테 우리 재산을 주면 공공이 우리 재산을 가지고 좌지우락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3080 대책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이 갖고 간다고 해서 공공 맘대로 니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고 예. 서로 주민준비위원회 대표들과 협의해서 그 협의점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계속 이제 막 자꾸 수용한다 막 이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죄송합니다. 네. 돈이 받을 때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드셨던 거야 지금. 네, 제일 힘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주민한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떡집에 쌀 갖다 주면 네. 맛있는 떡을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쌀이 방앗간 네. 쌀이 아니잖아요. 네. 이쁘게 네. 만들고 맛있게 해서 저희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쌀을 갖다 주면 그 쌀이 LH 쌀이 아니지 않냐. 아. 예, 이쁘게 만들어서 보강해서 맛있게 저희한테 저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거든요. 야, 이 과장님 좋아하는 거 맞죠?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좋아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훌륭한 표현이? 그 예. 표처럼 굉장히 훌륭한 멘트들을 구역에서 많이 만들어서 붙이셨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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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LH 방앗간에서 떡 만드는 거다 똑같이. 그렇죠. 방앗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아, 그럼요. 셀프 공동 방앗간에서 하다가 자꾸 쌈 나니까. 그럼요. 예, 맞아요. 똑같은 그래서.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 그렇다고 LH가 함부로 저희 무시하고 국토부나 뭐 일방적으로 하는 거 없고요. 예. 모든 의논하고 하나하나 다 조율해가면서 하는 방식이 3080 재개발이에요. 예. 지금까지는 굉장히 우리 선생님 만족 많이 굉장히 만족하신 거 같은데? 만족하셨나 봐요. 진짜. 저는요. 진짜 이런 재개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던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좋아하세요? 좋죠. 빨리 돼야죠. 저희 꿈인데요, 꿈. 아, 이전에 예. 잘 안 됐어요. 이전에 저희 이제 뉴타운 저희가 신길 2구역이었는데요. 예. 그때는 주민의 갈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월세 받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재개발이 일단 무산이 됐고, 첫째는 집행부를 불신을 하셨어요. 뭐, 비리가 있다. 막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3080 선정이 되면서, 이 재개발이 과연 어떤 사업인가 자세히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저희 이제 신길 2구역 임원진들하고 공부를 많이 했죠. 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느낀 이거를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투명하고 신속한 게 최고 좋은 조건이고요. 네. LH가 LH 맘대로 뭐 한다고 뭐 반대하시는 사람들은 원래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설명하고 대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빨리 3080을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전까지는 동의율이 안 나왔습니까? 좀 전에 그 박홍드님 동네처럼 그렇죠, 그렇죠. 동의율이 안 나와 이번에는 다 됐어요 동의가. 지금은 이제 그때가 벌써 10년이 넘어서 예.
그때 집이 엄청 노화돼서 예. 1년치 월세 받는 게 수리비로 들어가죠. 그렇죠. 예, 수리비로 들어가니까 아이고야. 그냥 다 동의를 해주시고 첫째는 재개발은 하고 싶으나 네. 이 재개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아. LH가 지면서 뭐 공공 간판이 붙지 않느냐 아. LH한테 수용 네. 그 얘기 위험한 말이에요. 절대 수용 아니고요. 공식 용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용 말고 뭐였죠? 잠시 맡겨놓은 거. 맡겨놓은 거. 현물 선납이라고.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물 선납. 투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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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예. 저희 땅에 저희 집을 져주는데 아무 조건 없이 예? 모래도 걸어야 되잖아요. 네, 저희 네. 땅 잠깐 갖고 갔다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앗간으로 제일 어른들이 많으셔서 방앗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 신길 2구역 주민분들도 이 LH하고 정부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좀 투명하겠구나 이렇게는 많이 기대를 하신 그럼, 모양이네요. 그럼, 투명하겠구나라는 게 재개발 조합으로 하면 저 조합에서 뭘 좀 해먹겠지. 장난치거나 그렇죠. 그런 건 없겠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뭔가 뭉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들은 민간이든 3080이든 다 반대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네. 분들은 네. 이거를 3080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면 누구든 이거 같이 좋은 재개발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느꼈고 예. 찬성하는 쪽이 60%가 넘었으면 이건 다시는 안 뒤집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찬성하는 분도 안 뒤집어집니다. 찬성하는 분들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바꾸셔도 저희가 더 설명을 해서 더 이해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 겁니다. 저희는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전명희님은 출마하셔야 돼요. 추진력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을 텐데 이 한 번 동의가 끝나면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봅니까? 땅 내놓을 때 이제 뭔가 아직은,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당연히 예. 이제 동의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좀 한 번 정도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철회할 네.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예정지구 지정이라는 거를 이제 법 시행되면 9월쯤에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정지구 지정되고 나면 뭐 30일 이내 네. 이렇게 철회를 한 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정지구로 지정되려면 60% 동의가 있어야 돼요? 예정지구는 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예,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동의서 내신 분들 있잖아요. 네. 지금 이미 3분의 2 내셨는데 그런 데는 법 시행견에 벌써 다 내신되기 때문에 예정지구 지정되고 나서 네. 그때부터 동의가 돼야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네네네 동의는 예정지구 지정되고 나서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1년 내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내에 3분의 2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1년 주고 예 반대는 한 달밖에 안 주고 아 그건 이제 본인이 한번 냈으니까 마음을 냈으니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럼 확인 절차만 예. 한다는 뜻이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정지구 지정을 할 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한번 설명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 그 사업 계획을 보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분담금이 높은데 해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 30일 정도 뒀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케이든 노든 한 다음에 네. 찬성한다. 본인 찬성 후에 한 달. 네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그 내가 이 사업에 동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거를 네. 그 내 동의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철회가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거 외에도 예정지구 지정 후에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수도 변할 수 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게 더 이상 장기화되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정지구 지정 후 6개월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사업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히 모두의 각자의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 의견을 모으면 이 사업 후보지를 조기에 철회하는 장치도 두고 있습니다. 반대는 얼마나 모여야 돼요? 구역의 과반 이상만 반대를 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검토를 철회하는 조합원 숫자로 과반 이상 반대하면 예, 안 되는 거고 네. 찬성은 예. 60% 이상 되면 가는 거고 3분의 2 네. 예민한 문제니까 진짜 반대 의견도 듣는 절차가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결국은 분담금이 관건일 텐데 도대체 내가 6년 후 7년 후에 새 아파트를 받게 되면 내 집은 분담금을 얼마를 내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이 분담금은 언제 확정이 됩니까? 그리고 그게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분담금이 확정되는 거는 이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다 확정돼야지 되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는 사업 시행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시점은 뭐 지금부터 하면은 한 2년 정도 뒤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동의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초기 단계 이런 인허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 지자체랑 협의가 되면은 사전 검토 위원회라는 걸 해서 사전 검토를 거친 그 사업 계획안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추정 분담금을 다 만들어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추진됐던 민간 재개발은 언제쯤 그 분담금이 확정되는 거였습니까? 사실 민간 재개발은 이제 맨 뒤에 관리 처분 계획이 나와야지 그때 예. 확정이 되고요. 예. 저희는 그거보다는 더 앞에 사업 계획 인가나면 확정이 되는 구조죠. 근데 민간 재개발도 저 뒤에 확정되지만 예, 조합 설립 인가 때 이미 저기 추정 분담금을 다 알려주거든요. 네. 그 분담금이 바뀌는 건 무슨 변수 때문에 바뀌는 겁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제일 큰 거는 예. 이제 최초에 생각했던 주택 공급 하려고 했던 물량보다 네. 물량이 적어지면, 그러니까 즉 용적률이 낮아지면 인허가 과정에서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내야 되는 게 많아지죠. 예, 그러면 이제 네, 그렇죠. 분양 수입이 줄어드니까 네, 네, 본인들이 그렇게. 내셔야 되는 게 많아지죠. 네.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용적률이 어떻게 될지가 감이 안 잡힌 상태에서 그럼 확정돼서 추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인허가 권자인 지자체랑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쪽에 도시과랑 또 주택과랑 예. 또 전문가 이렇게 또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들, 전문 위원들까지 같이 해서 예. 이 구역은 나중에 사업이 계략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초기에 검토를 해드려요? 해놓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거 알고 우리는 찬반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네네. 주민들이? 네. 지금은 저희가 아직 구역별로 그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들어간 상태고요. 네. 1단계로 제도만 일단 설명드린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는 네.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숫자가 이제 그때부터 등장한다. 네네. 아직 아무 데도 그 숫자가 나온 데는 없는 거군요. 네, 아직은 그까지는 안 갔고. 원래 재개발, 재건축, 추진할 때는 숫자 안 보고 동의부터 먼저 확인하고 숫자를 깝니까? 서로? 과거에 민간이나 이번이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때 추정 분담금 정보 같은 걸 좀 제공해 주고 있고요. 대략에. 예. 예. 저희는 이제 이게 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다 보니까 네. 이런 걸 사전 준비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네. 계략적인 사업 구조만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렸고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사업 구조를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동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냥 네. 그 네. 얘기는 예. 정부에서 발표한 사업이나 법에서 이렇게 들어간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분담금이 낮아질 만큼 인센티브가 파격적이다. 그렇구나. 이런 걸 반증하고요. 지금 저희가 지자체랑 협의하는 안을 보면 제가 여기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네. 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동의 나올 만한 어떤 면에서요?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도 저희가 기존 민간 재개발보다는 더 높고요. 높고. 예, 예. 뭐 일종 상향 기본에다가 예. 또 뭐 거기에 기부 체납을 보통 해야 되는데 네. 기부 체납도 저희는 15%로 상한을 또 두고 잠깐 홈쇼핑 기분이에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임대주택도 나왔고 뭐 3종 세트 네네 세트 최상욱님 네. 상황 좀 간단하게 어떤 구역에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세요 저희는 6월 23일 날 이제 5차 후보지로 발표됐는데. 동의서 접수 15일 만에 주민동의 3분의 1을 달성했고요. 거기도 이미 진행된 건이 있거나 카톡방이 있었던 모양이죠? 예. 저희는 2013년도에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되었고요. 예. 그 이후로는 2020년도에 한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었고 예. 이번에 다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추진이 자체는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네. 이제 워낙 제도를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빨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아서 하자. 네. 네. 조금 좀 지켜보다가 네. 내년이나 내후년쯤 하자. 상황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샘플로 네. 좀 하는 것 좀 진행해보고 네. 굳이 이렇게 서두냐 하는 의견도 있었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네. 어떤 답을 주셨어요? 일단은 3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동의서 제출 시한이 3년 후까지 아니 그 특별법 자체가 3년 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럼 어디까지 네. 진도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 법적인 절차의 개시가 예정지구 지정이다 보니까 그 3년 내에 예정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되면 되는데 네. 이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들은 아무래도 모든 정책사업들이 그렇듯이 초기에 발표한 사업들의 선도사업의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런 경험칙적인 그 판단 하에 주민분들께서도 그렇고 초기에 사업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높으시고요. 그러니까 1호나 2호나 뭐 하여튼 초창기에 돼야 하여튼 정부에서 더 신경 써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네요. 아니요 마감 때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실제로도 뭐 저희가 3년 뒤 한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3년 뒤에 예정 지구가 지정이 되더라도 예. 법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지만 이미 지정된 데들은 그것까지는 법에 따라서 예,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매년 저희가 목표한 물량만큼 안배가 되어서 선정되면 가장 좋은데 지금 타이밍상 이 신속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지역 개량의 필요성들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주민분들이 꽤 많았는데 예. 저희가 마침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적재적시에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네. 뭐 저희 감사하게도 저희는 한다고 이제 발표한 절차도 꽤 단축시켜서 발표를 하고 진행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민분들께서 동의를 제출해 주시고 이제 정부는 다음에 뭐 하냐. 난 좀 의심스러워. 그 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정구역? 예정구역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예정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주민들의 동의서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일단? 즉, 이 3년 한시라고 하니까 뭐 언제부터 스타트예요, 그 3년이? 그 법적인 내용들로 설명을 드리면 예. 예정지구 지정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법상 표현으로 예정지구 지정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업이 추진될지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받기 전에 어떤 구역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를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야 주민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니 여기에 동의를 해야지 말아야지 판단하는 네. 절차가 필요하고 예. 그거를 이제 주민들께 이 지역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공람공고가 진행될 겁니다. 그 공람공고 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정지구가 지정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는 우선은 법상으로는 주민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민들 다만, 중에 일부 내지는 지자체의 추천으로 여기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예, 맞습니다. 해서 그래요, 그럼 하고 이런 겁니다라고 정부에서 공람을 네. 하는 서류를 갖다 주는 그 시점. 예, 예, 정부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검토를 합니다라고 대외에 공표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를 예정지구 지정이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부터 3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법 시행이 9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 예. 그래서 올해 9월 21일부터 3년 동안 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상욱님, 그럼 굳이 이렇게 예.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도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언론에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네. 예, 용적률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하시고 싶은 때문에. 분들은 분위기 네. 탔을 때 빨리 설득해야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왜 그러니까 사실은 네. 조금 좀 지켜보다가 한 2년쯤 네. 지나고 나서 네. 해봅시다라고 하는 분들의 말씀도 틀리지는 않으나. 맞습니다. 네. 그때쯤 되면 네. 또 동의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네. 좀 자꾸 네.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네, 그랬겠군요. 사실 이거는 이게 제안을 두기는 둬야 돼요. 안 그러면 하세월이니까 네. 우리 그 가끔 경기 살릴 때 자동차세, 뭐 그렇죠. 취득세 연말까지만 할인해 줍니다라고 하는 게 네. 기왕 살 차면 내년에 사지 마시고 올해 경기 안 좋을 때 좀 사주세요 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연장되긴 또 가끔 근데 매번 연장돼 매번. 그래서 난 이번 것도 네. 3년 지나면 또 연장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니 그러나 또 그렇다고 계속 뭐 미룰 건 아니니까. 오늘 이 나와주신 이 박홍대 선생님이나 김명희 선생님, 이게 다 그 최성욱 선생님이나 다 여기가 이제 하다가 다 안 된 실패의 이제 경험들이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처음에 이제 이런 지역들이 후보군입니다 하는 데들이 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동의가 받아온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역세권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층 주거지가 있는데, 보통 네. 저층 주거지가 주로 기존에 재개발하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선정된 후보 비율을 보면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가 한 반반 정도 되고요. 동의율 확보도 사실은 역세권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역세권에도 꽤 동의율이 높고 저층 주거도 꽤 동의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중공업지는 좀 대상도 적고 물량도 적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뭐 이게 뭐 특별히 지역에 따라서 동의율이 더 낮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로 나누시는군요. 예, 크게는 그렇게 나눠요. 역세권은 민간 재개발도 가능한 지역으로 보통 보잖아요. 위치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도 여기 이 공공주도 재개발에 참여하는 분위기다. 네, 그렇죠. 역세권 저층 주거지도 민간 네. 재개발 원래 해제된 지역들이니까 또 민간 재개발 많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역세권도 입지가 좋아서 뭐 민간 재개발 아니라 그냥 개인이 빌딩을 올릴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소규모 사업들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려는 구역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으로 오면 거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크게 좀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해 주시고. 그 역세권은 종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민간이 주도를 할 수도 있는데 공공이 하면 인센티브가 강합니까? 역세권 같으면 사실 3종 세트 좀 더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그게 이제 저희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네. 최대한 좀 많이 늦추는 거잖아요. 지금 네. 주택 3080 대책이. 그래서 역세권 같으면 용도 지역을 준주거까지 올리게 되고 그러면... 준주거로 올라가면 용적률이 700%입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좀 요즘 재건축되는 게 네. 그냥 재개발 구역이 재건축되면은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를 하면 250% 정도. 예. 그다음에 강남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보통 300% 요 정도가 예. 맥스인데요. 예. 네. 저희는 이제 준주거로 바뀌면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니까 굉장히 고밀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있죠. 한 동을 똑같이 더 올리는 거네. 그럼 엄청 300짜리가 예, 700이 되면 올리 똑같은 거 올리고 한번 더 올리고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아니 제가 자꾸 이 프로랑 네. 같이 있다 보니까 의심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정부에서 왜 이런 걸 자꾸 해주려고 그래요? 왜 3080 플러스 그 이런 걸 왜 열심히 예. 해야 될까요? 민간이 해주면 되는데 정부에서 왜 이걸 열심히 해야 될까요?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예.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빠른 주택 공급. 빠른 주택 공급. 그래서 뭐 이 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공공기관이 수익을 가져가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희는 주택 공급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 안정이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민 동의도 빨리 받아야 되고 이 사업이 도심 사업이기 때문에 또 기존의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원주민들이 거기에 다시 못 들어가고 네. 이렇게 분담금이 높으니까 이렇게 내몰림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막아야 되고요. 근데 기존 재개발의 인센티브를 그냥 준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빨리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내몰림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장 과열의 우려도 있고 또 사업성이 좋을수록 그 다음에는 이제 투기가 더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공에서 이걸 해서 내몰림도 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좀 신속하게 사업을 갈등 없이 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빨리 많이 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주택 공급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주택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주민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 구조를 처음부터 짤 때부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동의를 잘 하실 수 있을까? 이게 일단 첫 번째 목표였고 인센티브 예. 많이 주시면 예,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게 또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예.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공익성이라는 거예요. 것이 뭐 기여금을 많이 받거나 기부 채널 많이 받는 그런 공익성이 아니고요. 기존에 민간 재개발을 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내몰림이라든가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가 없었던 것 네. 이런 것인데 그 저소득 토지주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공공자가라는 걸 도입을 해서 좀 소득이 낮은 또 종전 자산이 낮은 토지주들도 그 지역에 다시 그대로 분양주택을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네. 나머지를 공공에서 부담해서 예. 나중에 이제 수익은 나눠 갖지만 돈은 대준다. 네, 돈을 대서 일단 거기에 그 집에 새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네. 공공자가주택도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입자라든가 또 상가 또 네.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뭐 공공 상가를 짓는다든가 네. 또는 LH에서 공공의 임대주택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임대주택에 좀 입주를 할 수 있다가 했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한다든가 이런 이주 지원 대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층 주거지에 생활 SOC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생활 SOC를 좀 많이 공급하는 이런 그 방식으로 공익성을 좀 확보하고 있고요. 참고로 공공임대주택은 예. 저희가 기존 재개발보다 비율을 더 좀 낮춰놨어요. 오히려? 예, 네. 기존 재개발이 의무임대가 15%인데 네. 저희는 저층주거지는 10%, 예. 역세권은 15%. 그리고 또 뭐 아까 이제 3종 세트인데 이것도 네. 그 용적률을 올린다고 해서 네. 이제 원래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올리면 그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넣거나 이런 게 있는데 네. 저희는 예. 그건 상관없어요. 용적률은 따로 올라가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민간 재개발에 비해서 주민들이 더 내야 되는 건 없고 용적률만 많이 올라가면 실제로는 분양할 수 있는 일반 물량이 늘어나서 결국 분담금도 줄어들거나 아니면 돈을 더 받거나 네네. 이런 일인 거죠. 건데 네. 그게 그동안 과도한 특혜라고 해서 하지 말자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냥 하기로 했어요? 민간에게 이제 들이다 보면 예. 그게 이제 그 주민들에게 특정 주민들에게 특혜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시장을 자극하는 효과도 생겨서 부작용도 생기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공공에서 직접 해서 네. 시장 자극도 좀 막아놓고 시장 자극은 아까 초반에 6월 뭐 언제까지 6월 이후에 산 거는 현금 청산이니까 네. 시장 자극은 네. 당분간 안 될 거고 다만 기존에 6월 이전에 소유했던 분들 토지주들의 이익이 너무 높아지는 것에 따른 위화감 네네. 그런 게 이제 고민이어서 그동안도 이렇게 못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공공 자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공익성을 확보하고 생활 SOC를 넣는 걸로. 근데 그거 넣는다고 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표, 그렇죠. 근데 이 사업을 가장 하려는 게 예. 기존에 사업을 못하던 지역을 네. 사업성을 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 그거 자체가 이제 일단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주택 공급이 되도록 사업성을 보완해드리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당연히 용적률 700 주고 많이 주면 주택 공급이 막 되겠죠. 됐겠죠. 그러나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거라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건데 네. 결국 주기로 한 거네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잘 될 테니까 예. 원주민들이 이제 결국은 분담금이 낮아야지 재정착하시는데 네. 인간 재개발이야 그 손바꿈이 막 일어나면서 좀 분담금 납부 여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하더라도 높아져도 괜찮은데 저희는 이렇게 현금 청산으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맞아요. 그분들 재정착시켜드려야 되니까 분담금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 이제 공익적인 가치가 있어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민간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해도 하기는 한다는 거죠. 그건 서울시나 지자체들과 네. 알아서 할 뿐 될 일이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꽤 역세권 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익이 많이 생기겠네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게요. 주민분들은 네 주민분들이 뭐 저희가 민간 개발 사업했을 때보다는 네. 그래도 수익률이 한 30%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아. 이제 뭐 보고 있고요. 그렇기도 하고 공공에다가만 풀어주는 용적률이 아니라 하면 이 덕분에 민간이 추진하던 과거에는 낮았던 것이 더 생기는 부분도 있겠네요. 민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 지금 저희가 도심복합 사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하고요. 아, 용적률 인센티브? 네, 이건 특별법으로 이제 좀 인센티브를 따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네. 드리면 정부에서 이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만들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을 한 그 구조를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간에 주지 않았던 인센티브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한 대전제는 확실한 투기 방지 조치가 선행되어 있고 네. 거기에 나오는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대한 합의와 함께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공공이 어느 일정 수준의 특정 추가 수익을 확약하는 이 세 가지 구조가 모두 완비되었을 때 이 정도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가능한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거기서 사회적인 환원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게 제 질문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 과장님 앞서 말씀하셨던 그 예. 기존의 민간 사업에서 민간이 할 수 없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세입자들을 계속적인 거주의 안정을 지원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영업하고 있는 그 상가주들이 계속 영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민간 사업을 하게 된다면 토지 등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분담금을 내서 사업을 굴려야 되는 구조인데 예. 이 분담금이 뭐 적게는 뭐 1, 2억, 많게는 3, 4억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공공이 거기에서 역할을 해줌으로써 선택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공기여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어요. 뭐 질문과 답이 오가긴 했는데 제 질문은 말씀하셨던 그 답은 이 재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겠느냐에 네. 대한 네. 솔루션을 말씀 주신 거고 저는 파격적인 용적률을 주는 것이 결국은 왜 그 용적률을 다 기존 조합원들이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회수를 하면 인센티브가 안 생기는 거니까 사업이 또 안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번에는 급하니까 주택 공급이 급하니까 그런 거 같네요. 당분간 이거는 그냥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봅시다라는 의미네요. 네. 네. 뭐 무한정한 뭐 수익이 아니라 이제 뭐 일정 수준 30%. 그러셨죠?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려면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3년 대충 맞네 보니까. 알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굳이 이제 흠을 하나 잡자면 네. 용적률이 빡빡하게 올라가면 사실은 답답하기도 하고 1번. 답답한 걸 참더라도 한 집당 갖고 가는 토지 지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많은 아파트를 짓자는 거니까 민간 재개발이라면 30평짜리 아파트가
뭐 토지 지분 10평 정도가 되는 그런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공공으로 하면 같은 땅에 더 빽빽하게 지으니까 똑같은 30평 아파트도 토지 지분이 뭐 한 7평 밖에 안 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이야 똑같은데 나중에 이걸 재개발, 재건축을 한번 미래 세대에 더하게 되면 민간 재건축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이씨 처음에 지을 때 이렇게 빡빡하게 지어서 우리 못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이익 손실도 있을 텐데 그거는 물론 이제 조합에서 고민할 문제입니다만 그거에 따른 고민은 좀 안 되든가요? 사실 이제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용적률은 최대한 높일수록 예. 원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고요. 그걸 이제 원치 않으실 분들은 그렇죠.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네. 저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일단 지금 괜찮아 많이 괜찮아 그런 건데 일단 높인다니까 예, 말씀하신 거죠. 것처럼 네. 이 사업 이후에 이제 한 2, 30년이 지나서 뭔가 재개발 재건축을 또 한다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재건축 진행되는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대지 지분이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 예, 예. 차이점이라면 저희 사업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용도 지역 자체가 기존에 뭐 2종이었던 것이 이제 3종으로 올라가게 되고 네. 민간 재개발은 보통 2종 7층 제한이 있으면 2종 일반 주거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을 하면 2종 네. 저희는 3종 이렇게 재개발 구역에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대지 지분의 가치가 평이 똑같은 뭐 10평이라고 해서 똑같은 가치가 아니고 그 땅이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대지 지분이 또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250%짜리 땅을 나중에 재개발하려면 또 이걸 300% 올리려면 또 그만큼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미 300% 땅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이제 올리는 거는 또 좀 조금만 기부채납이 되는 거라도 올라갈 수 있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땅의 평은 작아지지만 알겠습니다. 땅의 가치는 좀 그만큼 좀 상쇄돼 있다. 그 구역은 네. 앞으로 정부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준 땅이었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땅에 비해서는 용적률을 항상 대대손손 높게 주는 걸로 네. 그렇게 할 예정이다. 대대손손까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아무튼 그러니 그럴 것 같다. 이번에 조금 토지 지분이 줄어들긴 했으나 네, 네. 앞으로 대대손손 이거 줄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불리하지가 않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과장님이 나중에 장관님 될 때까지 계속 지켜야 됩니다, 진짜. 나중에 또 딴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근데 이 토지 지분 이 문제는 좀 고민거리이긴 한데. 네. 뭐 조합은 아니 근데 원래 제가 오기 전에는 사실은 좀 이렇게 부정 이렇게 말씀하시 그 주민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도 일부 좀 있더라고요. 예. 좀 걱정된다 예.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저도 뭐 들어보니까 뭐 괜찮은 알겠습니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저희가 이 백브리핑 시간에 부정적인 의견들 좀 쌓이면 네. 그거 모아서 저희 지금은 잘 저희가 몰라서 질문 못 드렸는데 네. 그런 거 쌓이면 네. 과장님 아니면 그때는 사무관님 보내세요. 힘든 자리니까. 네, 힘든 자리니까 그거는 사무관님 오셔서 집중 추궁으로 예. 답 해주시는 걸로. 근데 그런 거 해주셔야 네. 또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렇죠. 또 단점은 단점이고 장점은 장점이다 해야 이게 비교가 되지. 이거 뭐 이렇게 이러고 있다고 이게 해결되겠어요? 사무관님 그때 한번 나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섭외를 하나. 제 질문은. 그런 인센티브를 줄 거면 공공만 하는 것만 줄 게 아니라 어차피 주택 공급이 목적이면 공공이 하는 것도 이렇게 드릴 건데 지금은 급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도 드릴게요 라고 똑같이 주는 건 어떠냐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너무 민간이 다 가져가는 토지주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많이 높게 줌으로써 생기는 그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눠갔길래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 제가 이 추가로 더 말씀 딱 듣기에는 임대주택이 많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결국은 예. 예. 공공성이 들어갈 테니까. 또 그렇다 보면 추진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별로 도움도 안 되네. 네. 우리가 돈 좀 많이 벌려고 용적률 높이는 건데 빽빽하게만 지어놓고 다 뺏어가네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서 네. 그 스위트스팟을 네. 어떻게 찾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공공에서 이 사업을 빨리 가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해서 네. 거기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거나 이렇게 공공에서 뭔가 좀 그런 걸 가져가려는 네.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공급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주민분들의 동의가 가장 필요한데 주민분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공익적인 사항들을 그 수익으로 넣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거기에 이제 저소득 토지주분들도 계시거든요. 분담금 예. 납부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그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해서 공공에서 일부 돈을 대고 그분들은 또 이제 나머지 돈을 대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분양주택을 받는 제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원래 세입자라든가 그 분담금을 나라에서 대준다 그런 뜻입니까? 저소득 경우엔? 예, 예. 그러니까 LH하고 예. 그 토지주가 예를 들면 반반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를 내는 거죠. 대신에 어려운 나중에, 분들에 한해서는 예, 예. 나중에 한해서는. 그 집을 팔 때는 예. 수익을 반반 나눠 갖는 이런 구조가 되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을 반 나누는 셈이네요. 네네네. 지금까지는 네. 뭐 저희가 궁금한 거 그냥 많이 여쭤봤어요. 우리가 너무 말이 많았다는 지적도. 사실은 오늘 여기 모인 분들 중에 네. 이 공공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냥 궁금할 것 같은 것들 여쭤봤는데. 네. 사실은 여기 오늘 오신 주민분들이 네. 찬성을 했으나 네. 궁금한 얼마, 것도 있고 얼마나 궁금한 게 많으시겠어요. 궁금한 것도 좀 있고 약간 불안한 것도 있고 그러시겠죠. 그리고 여전히.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생기는 궁금한 질문들도 네. 있을 텐데 네. 저희가 잠깐 빠져서 저희는 듣고 있을 테니까 직접 이제 주민들이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 겁니다. 같이 보고 계시면 아 그래 저런 거 궁금할 수 있지. 아 그래 거기에서 답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또 보시면서 좋은 질문과 대답 오가는 걸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잠깐 빠져 있을게요.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